워시크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, 저는 24/7 칠린입니다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 24/7 chilling. 자,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들고 돌아온 허슬랭 러버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Take It Off 비디오를 보려고 합니다. 이야, 이거 뮤직비디오 진짜 좋습니다. 뭐 음악적인 퀄리티도 너무 좋고, 베트남에도 오리지널러티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자신의 것으로 보여주는 래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고, 그 중에 알게 된 게 이 허슬랭 레코드의 래퍼들 아니겠습니까? 굉장히 좀 오리지널리티를 많이 추구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저는 인상이 깊어가지고 팬이 됐거든요. 야, 이번에는 더욱더 예 본토의 바이브를 베트남에 갖고 온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. 뮤직비디오 내용을 보시면은 더 아마 확실히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. 그럼 지금부터 허슬랭 러버의 Take It Off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오케이, Let's get into it. Yup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이거지. 야, 차 봐라. 약간 그거 같지 않나요? 포 임팔라 같은 그 차 있잖아요. 제가 차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약간 그런 쉐입인데? 오, 마피아 씬. 러베가 약간 어떤 느낌으로 보이냐면 베트남의 토니 몬테나? 약간 스카페이스 무비를 보는 것 같은? 오케이. 아, 비디오 퀄리티가 진짜 좋다. 와, 미쳤는데? 그 도판 목소리가, 제가 말했죠, 래퍼는 비트를 잘 만나야 돼. 바로 이런 거예요. 얼마나 찰떡입니까, 비트와 목소리가. 자신의 부를 자랑하는 랩을 하려 그래도 목소리와 비트가 잘 어울려야 돼.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, 전 이 곡 들으니까 완전히 음악적 초창기 퓨처 느낌도 나는 것 같아. 약간 목소리의 톤은 다를 순 있지만 그 바이브가 있어요. 퓨처 같은 그게 있어. 저는 제 개인적인 취향은 요즘의 퓨처보다는 완전 초창기 때 퓨처의 목소리를 좋아하거든요. 약간 그런 느낌이야. 싱잉 랩을 하더라도 약간 러한 그 느낌 있잖아. 난 그게 좋다고. 올드카이 딱 걸터 앉아가지고 딱 그 바이브를 즐기는 장면이 너무 멋있다. 딱 수트 갖춰입고 자신의 그 크로드루가 함께 딱 이렇게 서 있는 장면. 이거 멋있지. 이거 진짜 멋있지. 야, 비트가 없고 아카펠라 식으로 나오는 여기 파트가 제일 압권이다. 와, 나는 가사를 이해하지 못해도 그냥 래퍼들이 그 입으로 뱉어내는 그 바이브 있잖아요. 난 그게 이해가 된다니까. 야, 그냥 음악이 더 본토에 있는 흑인 래퍼들스럽게 변한 것 같아. 거칠고 차갑고 약간 그런 느낌들이 그냥 이 곡의 바이브랑 너무 잘 맞아. 후. 죽인다. 이 트랙 진짜 죽이는데?
심지어 뮤직비디오 퀄리티도 너무 좋아. 와, 씨. 뭐 가사의 여자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뮤직비디오에서 그 느껴지는 그 약간 마피아스러운 토니 몬타나스러운 그 느낌은 예술이었어. 게다가 음악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전반적인 무드, 그런 게 지금 허슬랭 러버의 목소리랑 너무 잘 맞아. 이거지. 이거는 진짜 저는 슈퍼 도판 트랙인 것 같아. 난 진짜 와,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하면서 이렇게 한번 진지하게 다시 한번 이렇게 싹 들어보니까 목소리랑 그 비트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느낌들과 너무 궁합이 잘 맞는 거라서 저도 약간 심취하면서 들었던 것 같아. 제가 얘기했잖아요, 가사를 이해하지를 못해도 래퍼의 퍼포먼스 움직임, 그리고 랩을 뱉을 때 이 래퍼가 어떤 래퍼의 영향을 받았고 어떤 스타일의 바이브를 표현하려고 하는지가 딱 이해가 되고 전달이 되면 저는 이게 래퍼의 랩 자체가 그냥 다르게 들려서 이해하지 못해도 느껴지는 그 쾌감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. 저는 그것을 느끼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. 언제나 트랙들이 오리지널러티도 있고 진짜 괜찮은 트랙들을 많이 만들어냈어요. 허슬랭은 진짜 이번에도 뭐 게다가 뮤직비디오 퀄리티까지 좋아버리니까 보면서도 예전하고는 뭔가 다른 어나더 레벨에 와있다? 약간 이런 느낌도 많이 받았던 것 같아. 자,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/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